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경찰서에서 강도 혐의로 체포됐던 김병수가 유미애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이야? 선배님 말씀대로 수표를 추적해본 결과 편의점 CCTV에서 김병수를 찾아냈고요. 훔쳐갔던 여관 열쇠도 김병수네 집에서 나왔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행 시각이 김병수 진술과 감식반 자료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결국 한경수 변호사님의 자료를 근거로 감식반에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다행이다. 잘 됐어.